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대구 경북 지역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곳에 따라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권 태풍 피해 상황을 천혜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중심부는 오늘 오후 1시쯤 대구 남구와 서구, 북구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한반도로 상륙하면서 강도는 중으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세찬 비와 거센 돌풍을 앞세워 대구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 대구와 경북 지방에는 곳에 따라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주 토암산에는 317.5mm의 비가 집중됐고 칠곡군 팔공산에는 30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대구에는 서구에서 212.5mm, 달성군 하빈면에서 198mm의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가 하면 토사와 낙석으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게 됐습니다. 오전 5시 50분쯤 대구 간선도로인 신천동로 10km 전 구간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달성군 농공읍에서는 산에서 내려온 물이 주택을 덮쳤고 수성구 상동에서는 폭우에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금호대교 주변 금호강 둔치 일부가 물에 잠겨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됐고 오후 2시 20분에는 동구 시남동 금호강 주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강풍에 의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달서구 성당동에서는 돌풍에 가로수가 쓰러져 일대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대구 소방안전본부에만 어제부터 12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던 장애인이 하천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인근을 수색하고 있으며 앞서 낮 12시 33분에는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남천에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게 됐습니다. 일찍 개학에 들어간 대구 지역 51개 학교 가운데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제외한 47곳이 오늘 하루 휴업했고 오늘 개학이 예정돼 있던 7개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전체 1530개 학교 모두 정상 등교를 한 학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내려진 태풍 경보는 내일 새벽쯤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태풍이 지나갔지만 많은 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중구의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중구의원의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정지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행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태숙 의원 징계의 건은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중구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배태숙 의원의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제명안을 뒤집은 겁니다. 중구의회는 제명권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부결시켰고 이보다 한 단계 낮은 30일 출석정지권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중구의회는 감사원 결과를 보면 배 의원과 차명 회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또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또 징계하면 될 것이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배태숙 부의장은 지방의원 당선 이후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구청 등과 8차례에 걸쳐 1,68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고 감사원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배태숙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쳤다며 위법한 수의 계약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의 계약 사실을 인지 못한 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고 저희 회사 전반에 걸쳐 이런 일에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단체는 의회의 존립 근거마저 내팽개친 어이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소한의 의정윤리를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지금 중국의 자체가 지금 이전 투구장으로 지금 변질돼 있잖아요. 그런 의회가 과연 필요한가요? 중국에는 졸립 이유가 없다. 세금 축내지 말고 해산하는 게 옳다. 시민단체는 수의 계약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안에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선정해 통보하면 해당 병원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했는데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와 13개 응급의료기관이 새로운 응급환자 이송지침에 동의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와 소방안전본부, 의료계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119 구급대가 병원에 문의한 후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해야 이송할 수 있었으나 이젠 초응급 중증 환자의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할 병원을 선정해 통보하면 병원은 수용해야 합니다.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의료센터 두 곳에 문의 후 두 곳 모두 수용 곤란하면 6개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이송 전원 협진망을 가동합니다. 6개 센터 모두 수용 응답이 없으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 통보하게 되고 해당 병원은 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경증 환자는 119 구급대에서 종합상황판을 확인해 병원에 문의하지 않고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응급환자 이송 수용 지침은 대구광역시와 6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간 총 6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6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침 준수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13개 응급의료기관도 지침에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기관 선정에 있어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중대해진 만큼 해당 조직을 4팀 12명에서 4팀 21명으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또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해 현재 6곳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7곳으로 확충하는 등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소아응급환자의 야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2곳에서 내년까지 3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소아응급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선풍기가 등장합니다. 모기를 없애려고 살충제를 이용하는 분도 많은데 이런 선풍기나 살충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달서구의 한 시장 점포에서 선풍기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풍기를 오랫동안 켜놓다가 발생한 화재로 같은 달 10일 인근의 한 작업장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사용 빈도가 높은 선풍기에서 종종 화재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장시간 사용에 따른 모터 가부하 등으로 인한 합선이나 사용 중 날개, 옷가지 등 이물질이 걸린 상태로 모터가 돌아올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기향을 피워넣거나 분사형 살충제를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달 22일 북구의 한 음식점과 상가 점포에서는 모기향 불씨가 종이와 옷가지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분사형 살충제를 뿌리던 중에 가스레인지 점화 스위치에서 발생한 불꽃에 의해 폭발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텀텀이 전원을 차단해서 과열을 방지하시고 모기향이나 에어로졸 살충제 등은 사용 시에 불씨 관리와 안전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선풍기와 모기향 등으로 인해 불이 자주 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민물고기를 손으로 직접 잡아볼 수 있는 체험장이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조성됐습니다. 주변 계곡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채집해 체험장에 풀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설이다 보니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른 손가락만한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유유히 물속을 헤엄칩니다. 이를 본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잠자리채를 들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혼비백산 놀란 고기들과 쫓고 쫓기기를 반복하던 그때 물속으로 잠자리채를 휘젓던 한 아이가 물고기 한 마리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재밌었고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더 많이 잡을 거예요. 최근 개장한 비슬산 민물고기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의 모습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수영장에 비슬산 계곡물을 끌어다 아이 무릎 높이만큼 채우고 민물고기를 가져다 풀어놓았습니다.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아이들도 자기 옷 젖는 줄 모르고 고기 잡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문을 열어 있어서 가봤어요. 물고기를 부르고 물고기를 잡은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들은 무료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물놀이용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닥이 평평해 맨발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물고기 잡는 체험도 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운동화 신고 왔는데 들어가서 이제 물고기 잡는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맨발로 들어가고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자연생태 체험학습장은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물고기를 구해오기도 했지만 비슬산 계곡의 차가운 수온에 단련된 버들치를 직접 잡아서 체험장에 풀어놓은 것이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환경 감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민물고기나 자연 환경 보호에도 많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장은 비슬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와 수생식물을 직접 잡아보고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 근교에서 어린이를 위한 민물고기 체험장이 흔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 비슬산은 자연생태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일본 뇌염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동구의 한 우사에서 채집한 모기 중에서 일본 뇌염을 발견했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극히 일부에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도 사진전이 대구 남부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독도 그 푸른 목소리를 짓다로 지절을 하는 이번 전시회는 독도의 사계절을 담은 아름다운 풍경사진이 선보입니다. 또 독도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우리 식물과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표기된 지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며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 중구와 남구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구 중구, 남구를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미분양 해소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지정됩니다. 한편 대구의 미분양 주택수는 11,409호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구 교원 청년협회 교총이 대구 학부모 선언문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총은 무너진 교권과 학교를 바로세우기 위해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대구에서 8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선도적으로 나서 학교 교육의 지원자로서 협력하고 또 참여하겠다고 선언문을 발표한 건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의 동반자라며 올바른 교권 정립을 위해 함께 공감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지나갔지만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와 낙석들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복구가 끝날 때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